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대표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설을 노인요양시설 즉 요양원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보호자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요양원이라고 함은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어르신께 긍정적인 효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텐데요. 그런 요양원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좋은 요양원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단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이 시설이 좋은 요양원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에 대한 부분이죠.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는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설을 3년에 한 번씩 요양원을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 따라서 A, B, C, D 2등급의 시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단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평가의 모든 내용이 모두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를 충실하게 지키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 평가적인 요소들을 우리 시설에 맞게끔 좋은 부분들만 시설 운영에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어르신께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평가에 있어서도 좋은 등급을 받고 있는 A등급, 뭐 B등급 그렇게 해서 좋은 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최소한의 것들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찾기라는 메뉴가 사이드 메뉴로 오른쪽에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지역을 검색을 하시면 지역별로 또 시설 종류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A등급은 어느 시설, B등급은 어느 시설, 또 C, D, E등급은 어느 시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은 평가를 받지 않은 신생, 새로 설립한 요양원도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요양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가장 간편하게
그냥 알 수 있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설 평가라는 점.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 그래도 이 평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설들은 그래도 좋은 요양원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A부터 E등급까지 있는 시설 중에서도 다른 점수를 못 받았지만 중요한 부분의 점수를 잘 받은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점이 그 주요한 점,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점수를 받고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르신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평가 자체가 전부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좋은 요양원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요양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이 되겠죠. 어르신이 365일 24시간 생활해야 되는 시설인데 만약에 깨끗하고 쾌적하지 못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요양원의 요소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은 당연히 위생이고 쾌적은 공간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너무 협소하지 않은 그런 시설 스페이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깨끗한 그런 시설이어야 되겠다. 우리가 집에서 뭐 다들 설거지도 하시고 또 주방 관리도 하시고 방 청소도 하시니까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시설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환경에 있어서 위생과 그리고 쾌적한 공간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법적으로 1에서 5등급까지 어르신이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 법정 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 시설이든 B 시설이든 비용적인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다만 1, 2인실, 상급 침실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이 비급여, 즉 식재료비나 간식비에 있어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등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같은 비용일 때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요양원을 판단하는 한 요소로 위생과 공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안전을 중엄하게 여기는 시설인데요.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안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안전을 중엄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설이 우리는 이렇게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게시판이나 블로그에다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의무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그 시설에서 하고 있는 안전활동 확인을 보면 이 시설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인데요. 특히 안전은, 자, 화재가 만약에 났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요양원에서는 스프링쿨러가 돼 있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랑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있어서 화재를 탐지해서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결을 해주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소방서에서 일단 요양원으로 출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터지는 시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대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할 때에 입소자 대피 훈련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화재가 났을 때에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초동 진화죠. 그래서 처음 불이 났을 때 바로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1차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르신이 위험 상황에서는
일단 내부에 있는 시설 입소자들이 대피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대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의 인원이 만약에 90명이다. 또는 그 시설의 인원이 49명이다. 또는 그 시설의 인원이 29명이다. 또는 그 시설의 인원이 9명이다. 자, 과연 어떤 시설이, 어느 시설이 더 대피를 용이하고 빠르게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원은 적어질수록, 그리고 종사자 수는 많아질수록이겠죠. 그런 시설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부 부처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이 우리나라는 정원 규모가, 현원 규모가 많은 시설로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설은 인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종사자의 수를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이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죠, 다. 다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실천할 수 없는 법적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안전, 국가 안전 대진단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른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안전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자 분들께서 어르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실 시설인데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안전한 시설을 볼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적고 대신에 배치되어 있는 종사자가 많은 그런 형태의 시설이 안전하다는 걸 안목을 키우시면서 동시에 시설에서 안전활동을 얼마나 각별히 하고 있는가. 또 시설에 가보면 소화기도 있는데요. 소화기가 다 배치가 돼 있을 텐데 그 소화기에 우리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소화기 보면 녹색으로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흔들어 보신다든지 그런 걸 보면 아, 여기 시설은 소화기를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게시판이나 블로그에서도 안전활동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보호자분들께서는 미리 아시고 시설을 선택하실 때에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이어지는 건데, 인력이 그나마 더 배치된 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정 배치 인력보다 조금이라도 인력을 더 배치하려고 노력하는 시설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알 수는 없죠. 과연 여기 시설이 몇 명이 배치가 돼 있나,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설에 가서, 여기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 돼 있으시죠? 라고 물어보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수 있는 것은 시설 정보가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릴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셔서 그 초기 화면 제일 우측에 보시면 시설 찾기라고 있는데 거기 시설 찾기에서 우리 지역 시설을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시설별로 배치된 인력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고, 그리고 침실은 몇 개고, 또 사회복지사 몇 명이고 하는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첫째로는 가산을 받고 있는 시설이 있을 텐데요. 그 가산을 받는 시설이 인력을 더 배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부로부터 그 가산된 비용을 더 받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법정 배치 인력보다도 조금이라도 인력이 더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풍부하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음으로 인해서 어르신을 좀더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좀 보면 좋겠다. 물리치료사는 많이 둘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일단 한 명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죠. 사회복지사는 100명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1인 사회복지사가 말도 안 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5인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가? 2명인가? 3명인가? 4명인가? 또는 1명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간호조무사가 25대 1인데, 간호조무사 한 명이 25명을 다 관리하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 배치 인력이죠.
그래서 그 간호조무사가 조금이라도 그나마 더 배치된 시설, 그런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어르신께 도움이 더 될 것이고, 왜냐하면 케어를 더 많이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시설을 좋은 요양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이 높은 시설인데요.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시설에 어머니, 아버님을 맡기시려고 가셨는데 오히려 상담을 받고 있는 보호자보다도 더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 보호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요양원이랑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특히나 케어에 대한 부분, 또 약에 대한 이해, 또 치매 양상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가지고 있는 정보, 그런 양들, 그런 거는 대화를 통해서 나눠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특히 또 블로그나 또 게시판을 보시면은 거기에 전문적인 그 서비스 내용들이 또 나와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역량, 즉 CS, Customer Satisfaction, 네. 즉 고객 만족 같은 그런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어르신의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종사자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한 교육들이죠. 거기에 보면 응급 상황 대응이라든지 또 뭐 개인 정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잘 하고 있는 시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사자들이랑도 잠깐 대화를 해보면 종사자분들이 어르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케어적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요양 서비스 수준이 높은 시설은 일단 가서 대화도 나누고 또 종사자분들하고 잠깐만 얘기를 해봐도 이 시설은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그 종사자의 의복, 복장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냥 개인 의복 입고 뭐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전문적인 그런 복장을 가지고서 입고서 어르신께 케어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나 또 그 환경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면 아, 서비스 수준이 높구나, 아, 낮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역량을 좋은 요양원의 한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방금 5번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어르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즉 원장님과 종사자분들의 마인드가 되겠죠. 예전에는 원장님 마인드를 통해서 종사자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지금은 노무라든지 또는 그 근로기준법 같은 부분들에서 그 근무 분위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원장님만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종사자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어르신을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종사자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또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어르신을 대하는 그 자세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특히나 물론 개인 시설들은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에 그 시설을 운영함을 통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는지에 또 관심을 두기도 하지만은, 물론 그거에 앞서서 어르신들이 시설에 안정적으로 잘 계시고 그리고 케어가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설을 먼저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두고 계신 원장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1번이고 그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분들도 어르신, 물론 내가 일을 하러 왔지만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입소자와 환자를 대하는 직업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명으로 일종의 한 직업이자 사명과 같은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어르신들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공경의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고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르신을 아동으로 대해서 우리 흔히 노치원이라는 표현들 쓰고 계신데 이건 주야간보호센터 얘기인데 노인 유치원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용어를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유치원은 아동입니다. 어르신은 아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아동으로 대하지 않고 어르신은 어른으로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께 깍듯이 잘 대하는 잘 모셔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마인드도 필요하다. 너무 어떤 한 부분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유도리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도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뭐 한 가지의 원칙만을 내세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요한 방향을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포커스를 두고 그런 부분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어르신을 대하는 자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인격을 생각하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어르신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내가 어르신이 어르신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르신을 대하고 모시는 그런 자세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것이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다 되면 위에 부분들도 아마 자연스럽게 다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요양원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설을 찾고 계시고 또 시설에 혹시 계시고 또 그리고 시설에 관해서 그러면서 시설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들이나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케어스토리 블로그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요. 그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가 대한민국 전역에 모두 생기는 그날을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